안녕하세요. 매일 미국 주식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7일입니다. 다우랑 나스닥 둘다잘 오르네요. 잘 오르는데 제가 갖고 있는 엑셀 이유는 떨어지고 있어요. 와, 이렇게 불장인데 이렇게 미친 듯이 3만을 찍고 12,000을 찍었는데 엑셀 이유는 떨어지고 있어요. 와, 참. 아, 너무 살게 없어요, 진짜. 어? 뭐야? 98. 아. 아니, 제가 보니까, 보잉이 200달러를 넘었더라고요. 와, 저도 보잉 아직 안 팔고, 이거 배당 안 주는데도 제가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218달러? 와, 보잉 살아나나? 여기서, 와. 야, 대단합니다. 보잉 배당 주기 시작하면은 저도 보잉 또 다시 이때 모았어야 되나? 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언젠가는 오겠죠 뭐. 얘 아니더라도 뭐 애플이든 뭐 다른 애들이 언젠간 또 오지 않을까요? 이 주식 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한. 여기서는 아 여기 지금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다. 할게 너무 없어요. QSR? 그나마 QSR이 좀 낫네. QSR이랑 마소 참 많이 올랐고 MO? MO나 진짜 더 살까? XLP로 MO를 대체하고 있었는데 MO 아직도 저는 MO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거의 20% 올랐잖아요. 근데도 마이너스 6%예요. MO가 얼마였더라? MO 알트리아 이게 상당히 이 36달러 아10% 정도 올랐네요. 10% 근데도 이렇게 올랐다 또확 떨어지려나? 얘 이제 더 떨어질 때가 있어요. MO 웬만해서는 이제 다시 좀 올라갈 때 되지 않았나? 8.39%인데 배당 수익률이 안 되겠다. MO 사야 되겠다. 5개 MO. 아, 얘는 엑셀 피해도 많이 들어있는 앤데 그래도 뭐 사면 배당 많이 주니까.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이고, 너한테. 이렇게 40.44에 사졌네요. 5개. MO 오랜만에 이거 매출이나 한번 볼까요? 정말 오랜만에 MO 알트리아 그룹 얘도 진짜 유명한 회사죠. 배당 수익률은 지금 현재 8.52%고 오 뭐야 사라고 사람들이 완전 난리 났어요. 막다 사래요. 이거는 뭐야? 이 사람들 159 코멘트. 19,000명이에요, 팔로워가. 오,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볼까요? 옵션 통해, 배당 수익률을 편하다. EPS 성장시켰다. EPS가 늘어났단 말이야, 얘? 한번 볼게요, 잠깐. 재무제표. 재무제표에서 장사 잘했는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로스 프로핏.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죠. 와, 얘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아, 잠깐, 요거지. 16,000, 17,000. 와, 얘왜 떨어지는 거야? MO?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아, 좀 정체돼 있었구나. 아니, 얘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 넷 인컴, 3,900. 이게 뭐야, 이거? 얘 2019년에 왜 마이너스가 났어?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다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을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이자? Interest Expense 넷 이렇게 소모하고 이거 뭐야? 이거랑 뭔가 엄청나게 이자가 나가고 근데
영업이익은 이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진 거야 이때. 아니 근데 이게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것만 아니었으면 괜찮. 분기로 볼까요? 분기? 야, 이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적자가 났으려나? 분기로 2018, 18, 18, 19, 19, 19, 20, 20, 20. 마찬가지로 매출은, 와, 매출이 늘었네. 야, 영업이익도 늘었어요. 영업이익도 늘었고. 넷 인컴은? 이때 2019년 요때 요게 마이너스가 많이 났고 이때 요거 때문에 그런가? 이게 왜 여기도 또 마이너스가 이게 났을까? 이렇게 마이너스 956. 이거 더하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요거 빼갖고 요거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얘는 뭐야? 2400에서 이거 인컴 텍스 익스펜스. 아 이거 한글로 안 되나? 소득세? 아 얘로 봐야 되겠다. 손익계산서 알트리아. 영업이익은 이랬고 순이익이 이랬죠. 영업이익까지만 해도 이거 지금 뭐야 분기죠? 연간으로 보자. 분기로 놓고 가야 되나? 영업이익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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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외 이자 수익. 그러니까 영업 외 이자로 요만큼 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아, 이 뭐 특별비용이라는 게 나갔네요 이때. 특별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갔네. 또 이때 또 이게 나갔네. 나간 거야 들어온 거야. 나간 거니까 이거 어렵네. 자세히 이게 주석 같은 게 모르니까 아무튼 순이익이 그래도 올해 1분기, 2분기에는 플러스가 좀 났고 3분기는 뭐 마이너스가 났는데 왜 마이너스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순이익이. 근데 매출은 늘고 있어요. 매출은 야금야금 늘고 있어요 분기별로. 영업이익도 뭐 나쁘지 않고 잘 장사 잘 하고 있는데 알트리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얘 왜 떨어지는 거야? 요약을 보자. 사고 최근 손실은 무시하십시오. 알트리아 성과는 비참했다. 그쵸? 비참했죠. 최저치로 거래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11월 17일 날 했으니까 열흘 전이거든. 근데 이거는 그쵸 8.7% 배당 수익률 지금 8.5%고 강력한 배당금 잠재적 수익. 지금 이 주식 괜찮은데. 이야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지금. 요즘처럼 시장이 좋은데 얘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시장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얘만 완전 고꾸라지고 있어요. 2017 그러니까 알트리아에 투자했던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근데 얼추 이 정도 왔으니까 이제 또 다시 또 이렇게 쭉 올라갈 때쯤 되지 않았나. 올라가면 확 올라가서 한 얘네가 100달러 이렇게 될 수도 있지는 않겠죠. 그럴 일은 없겠죠. 아무튼 배당 수익률 하나만으로도 참 좋아요. 인베스팅닷컴에선 여기서 보면 되죠. 재정상황의 배당. 옛날엔 이걸로 많이 봤는데 8%대니까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9월 14일날 배당금을 올려줬어요. 아 얘 더 사야 되는데. 아 애모 더 사고 싶다. 아, XLP에서도 사고 있고 잠깐 XLP
XLP에도 MO가 들어있거든요. 알트리아. 여기있다. 3% 이정도 들어있는데 XLP 제가 많이 모으고 있는데 더 모아. XLP는 조금 그게 아쉬워요. 배당 수익률이 2.4% 근데 MO는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배당 수익률도 좋고 매출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순이익은 좀 떨어졌던데 이유는 모르겠고 앞으로 담배는 잘 안 팔릴 거라고 하는데 담배는 지금 매출 잘 나오고 있는데 담배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딨어? 아 이거 XLP를 보고 있구나. 매출이 많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토탈 괜찮아요. 이 정도면 뭐 담배 사업이 안 좋다 뭐 그런데도 매출은 오히려 늘고 있으니까 장사만 잘하고 있으면 되죠 뭐. 그로스 프로핏 그리고 영업이익. 영업이익 좋아요. 영업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세금 관련된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영업은 잘하고 있어요. 회사 자체는. 근데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제 뭐 이거 좀 좋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좀 살아날 수도 있겠어요. 오, MO 이렇게 좋은 애였나? 얘가? 아 지금 더 모아야 되겠네. 앞으로 얘랑 T랑 역시 좋아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얘네. 물론 얘 작년부터 모았으면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이야. 하지만 계속 평단가를 내려갔으니까 야 좋네요 MO.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진짜 이런 일이 그 뭐야 나스닥 지금 거의 이때부터 거의 지금 8개월 동안 오르기만 거의 하니까 야 이건 뭐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때니까. 와 야 이렇게 오를 수 있나. 보통 사람 내년엔 더 오를 거라 그러던데 어떤 뉴스를 봐도 내년엔 더 오를 거라 그러고. 아 그게 더 무서워요. 원래 모든 사람이 떨어진다 그럴 때 사라 그러고 모든 사람이 오른다 그럴 때 이제 팔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 또 이런 말 하면은 또 욕먹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너무 내년을 좋게만 보니까 아 그것도 좀 무섭습니다. 돈도 많이 풀린다. 돈 많이 풀리고 코로나도 좋아진다. 돈이 이제 갈 데가 주식밖에 없다.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여기저기 다 주식은 오르고 참. 그래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회사들 물건 잘 파는 회사는 실적 따라서 주식이 언젠간 제자를 찾아가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입니다.